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그 사전 투표. 네. 아니 사전 투표했어요? 본 투표했어요? 본 투표했어요. 본 투표했어요. 사전 투표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지난번 대선 때 사전 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거든요. 근데 사전 투표가 맨 처음에 실시됐을 때에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사실 제가 볼 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새로운 바람에 대해서 적응을 또 잘 하기 위해선 역시 젊은 정치인이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네. 왠지 모르게 저도 굉장히 동질감이랄까 그리고 기대하는 바도 굉장히 큰 분인데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고요. 결선 네. 경선 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된 지역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이제 힘을 합치는 과정도 감정적으로 이제 싸웠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 최근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죠?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 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네. 또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네. 또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또 이런 실무자들 만나고 또 현안 토의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일주일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일을 안 한다 그거는 사실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쁜데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이 좀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은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네. 국가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원인 또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국가, 실현이 있을 거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 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을 다시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말씀하셔서 대통령이 지금 아주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그런 시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 고민이실 것 같은데 우리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는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계속 이어가고 계시지만 국무총리 지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를 하면은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예. 대통령의 그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또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 좀 좁혀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있습니다. 지금 주호영 엄청 언급되는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당내에서 또 오랜
다선 또 경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지금 총리가 아무래도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주호영 의원도 한 분의 그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예. 근데 주호영 의원이 또 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 영남 정권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라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네.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불교를 또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자신이 경북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이렇게 대선 생각함. 동의하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일각에서 네.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저 주호영 의원을 하려고 야당 한다는 것에는 전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또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지명권자도 아닌데 어차피 모를 때 그냥 찍어본대요. 저는 적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진 않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네.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좀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저는 뭐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얘기를 하셔서 네.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이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이거 결국에는 보니까 일방 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임명 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쉬우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 못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고 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이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네. 대통령실은 사실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그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지 못하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도 예.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정치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요. 또 이명박 정권 때에서 정무수석도 하셨고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저는 잘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개인적으로 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요. 그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실제적으로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된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온 건데 지금 과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좀 소통 창구도 다원화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전 제일 중요한 게 민정수석실을 뭐 법률수석인가 뭐 그런 얘기 나왔다 요새 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한대요? 그럼 안 돼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그랬던 어떤 소통 대국민 이런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에 대한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수석하고 이렇게 뭔가 좀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네.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물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거 굉장히 정무수석 역할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가지고 대화하셨으면 좋겠고. 네. 여야 대표 다 만나야 된다고. 조국은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만나셔서 뭐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좁혀 나가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신기한 게 있는 게요. 조국 대표가 네.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렇죠. 모 의원이 그러셨죠. 예예. 이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아니 저는 아주 이게 관계가 미묘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개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게 신경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 여소야대 형국에서 저희가 대야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힘 내부로 좀 다시 들어오면 일단 전대 룰 어떻게 돼요? 저는 뭐 앵커분 잘 아시겠지만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네.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를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네.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전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여론 전당대회를 치르면 보통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럼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의 결과값이 당권주자에 대한 결과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막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거야?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에 나아가야 되는데 맞는 방향?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신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른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을 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이 후보자들이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물론 이제 그때 던질 때도 보수 정당의 기조 안에서 가치 안에서 말씀하지만 당이 뭔가 건강해 보이고 굉장히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분들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는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아,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에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 건 아니실 텐데 저는 민주당 얘기하나 이렇게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 하겠다는 분들이 나와서 전부 뭐냐면 아 뭐 기계적 중립 아 아니다 아 뭐 과거 국회의장들은 뭐 너무 중립만 따져서 일을 못해 난 그렇게 안 하고 난 이 뒷받침을 해주는 의장인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결국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예 그렇게 긍정 지지층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그냥 다 출마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다 출마해가지고 거기서 표, 이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야가 같이 뽑는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 전체에 대해서 또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3부 그 요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그럼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 위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맞아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치 본인들 물론 지금 민주당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본인들의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을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좀 저희가 스스로가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또 얘기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 뭐 신율 교수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치라는 네.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이잖아요. 그리고 책임감.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점들을 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여당의 총선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당에서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그래서 수직적인 당정관계 유지할 거다.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가지고 국민의 상식,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그 언론들이 주목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는 근거는 이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뭐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비대위원들하고는 한 시간 정도 만남을 갖긴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고생했으니까 네. 네. 수고했다. 그 위원장이 또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가지고 막 오랫동안 밥을 먹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워낙 한동훈 위원장에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들을 보면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그걸 뭐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잘 풀어나가셔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잠깐만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층들도 이게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그러니까 뭔가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이제 권력자를 대변하고 뭔가 이러한
과거 보면 연판장 돌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전통 지지층들을 봤을 때 아 적어도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지지층들이 융합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네. 이준석 대표랑 가까우시죠 여전히. 개인적으로 예 네. 관계를 총선 하고 이후에도 통화하셨다고 축하한다고 당선 네. 이후 당선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지금 봤을 때도 예, 예. 건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질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렵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우리 정치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개혁, 뭐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료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미스를 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뭐 개혁신당이면 네.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총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000명을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웠거든요. 근데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개혁신당, 조국 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합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그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어려울 거라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인데요.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먼저 좀 더 국민의힘하고 좀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그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의 그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 있는 의원들의 도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봐도 될까요? 전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아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띄우고 이렇게 하신 노력하는 거는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함과 또 소탈함 정말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믿음에 대해서 물론 평가를 해주셨지만 바꿔주길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좀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솔직히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납득도 잘 안 가고요. 대법원 판단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저희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 국정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천하람 당선인이 제가 이제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개헌을 상현주의자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든 이러한 뭐 어떤 헌법사적으로 헌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잘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개헌에 대한 네. 논의도 있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정말 여야가 머리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러한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그걸 바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좀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금 야당이 뭐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가지고 조기 대선 치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당대표 하라고 그러면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자꾸 당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당원으로서 당원을 대표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젊은 정치는 좀 다르긴 다르죠. 네.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